작년에 이제 우리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해서 여러 차례의 그 다자 외교 또 양자 외교 등 일이 많았습니다. 외교부에서 하여튼 이런 외교 행사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자유, 평화, 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의 그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기조를 잘 정착을 시켰다고 평가를 합니다. 올해도 또 많은 외교 그런 행사들이 있고 또 우리 외교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방점을 찍는 외교인 만큼 올해 이런 여러 가지 외교 행사, 우리의 외교 정책을 해나가는데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우리 국방부도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가 아니고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평화를 우리는 가짜 평화라고 합니다. 선의에 기한 그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런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. 늘 어떤 그 안보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그런 국가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켜 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습니다. 업무보고를 일단 받아보고 제가 또 당부할 것은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무슨 종전 선언이네 하는 그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 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 전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.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.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우리가 기조 전환을 했고 금년에는 하여튼 우리 국방이 이제 확실하게 여러 가지 전력 작전 체계 또 그에 따른 훈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이러한 그 의식과 자세가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. 이 군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요. 이런 장병에 대한 교육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.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한 30년 전에 했던 그런 교육 훈련 체계를 가지고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고생시키는 체력 훈련을 훈련이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.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게 군에서의 교육과 훈련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장병에 대한 이런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에는 많은 발상의 전환을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뭐 시작하는 김에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 다시 코로나가 아주 창궐을 다시 심해지고 있고 뭐 2억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그 단기 비자 발급을 1개월간 중단시키고 또 그 후에 추세를 더 보겠다라고 했더니
뭐 중국에서 어떤 보복적인 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는 대응 조치를 취해가지고 아마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약간의 그 어떤 좀 긴장 같은 것들이 좀 흐르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외교 문제도 아니고 뭐 경제 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냥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만약에 그 어디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저 대거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뭐 국민들의 보건도 무너질 뿐 아니라 경제 뭐 통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어떤 호흡기 감염병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다양한 전염병들에 대해서는 늘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그 조치를 하는 것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뭐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라고 해서 뭐 좀 여유 있게 출입국 관리를 해주고 또 우리가 좀 아무래도 뭐 이런 동맹 관계가 아닌 나라라고 해서 저 출입국 관리를 갖다가 더 엄하게 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그 좀 중국 측에다가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고 뭐 중국도 그런 판단으로 한 거라면 그건 뭐 할 수가 없고 그건 뭐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지만 불필요하게 이런 그 방역 출입국 문제를 가지고 서로 그 어떤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저쪽의 상황이 나아져가지고 우리가 단기 비자를 발급하고 또 국내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막 이런 게 가능해지면 단기 비자 발급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이 저 출입국과 이런 검역 문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 3년 전에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창궐할 때 그 우리나라의 대한의협에서 한 6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이 구정 연휴에 그 저 중국인들의 국내 그 저 여행을 좀 차단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한 모양인데 또 이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생각해서 아마 그거를 저 출입국 통제를 하지 않고 풀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?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중국이 조금 나아졌는데 그때 5월인가 6월경에 우리가 저 중국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시킨 적이 있습니다. 그건 뭐 각자 그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국이 뭐라고 그럴 거는 아니고 우리 역시도 그런 기조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외교부에서는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